안녕하세요. 여기 강원도 인제 불꽃나라 불꽃왁사집이에요. 비가 밤새도록 오더니 눈도 오고 있어서 비가 하루 종일 와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빗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더니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왔으면 하는데 하루 종일 올래나 모르겠어요. 예보에는 내일까지 온다고 했는데 예보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빗소리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빗소리 같이 들어보세요. 기다리던 비가 왔어요. 어젯밤에 전국적으로 왔다 해서 이제 해갈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꽃모종이 하도 안 커서 모종 못 씻고 가물어서 못하다가 지금 비가 지금 오긴 오는데 도배 박사는 지금 꽃모종 하러 가요. 꽃모종 내일까지 온다 하니까 오늘 심어놓으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꽃모종이 씨는 많이 뿌렸는데 뭐 안 나온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꽃모종 하는 날 그래서 이렇게 팻말까지 잘 해가지고 이렇게 꽃모종을 많이 뿌려놨는데 나온 거는 이게 노란꽃 미니 해바라기, 요거는 갓꽃이라고도 하고 배추국화, 또 갓꽃. 올해는 또 알뜰하게 팻말까지 해서 했는데 이렇게 안 됐네. 그 다음에 여기 메리골드도 색이 여러 가지라서 골고루 했는데 뭐 이걸로 충분하게 할 것 같긴 한데 남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물어서 씨가 안 붙었다 그러죠. 그리고 상추가 또 하나 아주 잘생겼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양귀비를 한 2년 전에는 아주 온 집안 뜰에다 다 심어가지고 양귀비 꽃밭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막 비 오면 쓰러진다고 그 못 심게 해서 그래도 아쉬워서 조금 뿌려놨더니 이거 나왔네요. 이거 비 올 때 옮겨 심으면 살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아무리 봐도 노란꽃 해바라기가 아니라 이거는 백일홍 같은데? 백일홍? 백일홍이라고 안 써있지? 백일홍? 여기는 천인국이라고 심어놨더니 천인국이 뭐 몇 개나 나왔나? 한 개도 안 나왔네? 한 개도 안 나왔고 얘네는 나물치가 이렇게 나타나있고 여기 분꽃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왔네. 그 다음에 여기는 심었는데 다 하나도 안 나오고 여기가 이게 미니 나팔꽃. 이게 미니 나팔꽃은 홍초라든가 이름을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미니 나팔꽃만 제일 잘 됐네. 그래서 오늘 비가 지금 부슬부슬 아직 오는 중인데 지금 모종하러 나왔습니다. 비가 아주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메리골드부터 이제 뽑았는데 가장 우리 정원의 예쁜 자리에 이제 가서 심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곽꽃 또 심고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노랑 해바라기도 심고 노랑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남편이. 그 노랑 해바라기 키 작은 거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여름인데도 나무 사러 오셔가지고 나무 사가신 날이네. 여름엔 나무 안 심는 게 좋은데 나무 심으신데요. 나무 비가 왔다 홍천에서 오셨어요. 이분들도 본인들이 물 관리 잘한다고 지금 가져가야 된다네요. 오늘 그래서 지금 오셨어요. 앵두 달린 거 저 우물가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주 되게 이뻐요. 지금 앵두 나면 꼭 심으셔야 돼. 응. 예. 이게 하나만 가지는 거 같아요. 그게 아니고 뭐 너무 없으니까. 그건 아니야. 이 정도는 싣고 갈 수 있어. 포도나무도 있고. 응. 이거는 동베라 순돌베 나무고. 이거. 이게 앵두라고? 응. 얼마예요? 이거 꽃 폈던 거 아닐까? 달리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달리는 거 많이 가져가세요. 작아도, 응, 그게 밤꽃이 핀 거야. 조금만 쬐끄는 게 귀여워요. 그 조그만 거 달린 거. 주먹만하게 달려봐요. 얼마나 좀 밤꽃이 핀지. 귀여워, 맞아.
저희는 이렇게 이제 집들에 키우는 거 웬만하면 크게 안 키우고 작게 키워서 이렇게 키 큰다고 많이 달리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만 많이 달리죠. 해 보는 부분은 많이 달리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뜰에 키우는 거 웬만하면 작게 키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제 노래도 있잖아 옛날에. 그래서 저 오자마자 이거 이렇게 심었어. 우물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서 앵두나무로 달리는 거 사시면 좋아. 단풍나무, 산돌배나무, 여기 산돌배나무, 요거는 매실나무, 요거 매실, 매실나무, 요거는 밤나무. 또 지금 앵두나무, 아예 앵두 달리는 거, 앵두나무 사러. 오늘은 홍천으로, 홍천 두촌으로 시집 가는 우리 과일나무들 잘 가서 잘 커라. 돌빼나라 지하실 가는 길 옆에 작년처럼 백일홍 길 만들어서 백일홍 이제 모종 다 끝냈고 백일홍 모종 다 끝냈고 돌빼 박사 오늘 꽃 모종 일 다 끝냈고 또 홍천에서 오신 묘목사로 오신 분들 다녀가시고 해서 또 그 후에 비가 온 후라 여기저기 옮겨심을 옮기다 보니까 하루가 언제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바쁜 돌빼나라 영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